안녕하세요. 희선이네입니다. 오늘 영상은 GP3목, GP가 뭐예요? GP3목은 뭐예요? 하고 댓글로 문의를 해주신 꽃님이 계셔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답니다. 저는 제라늄 가드닝 4년 차인데요. GP3목부터 했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GP가 뭔지, GP3목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디에 구멍을 뚫으라는 건지 몰라서 한동안 참 헤맸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댓글로 문의를 해주신 꽃님의 댓글이 너무너무 반가웠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문의가 저에게 힘이 되고 또 제가 이런 콘텐츠를 찍을 수 있는 또 소재가 돼서 너무 좋아요. 꽃님 감사드려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건데요. 삽수를 먼저 준비도 해주시고, 그리고 지피를 물에다 담궈 주셔야 돼요. 지피는 피트 모스를 압축 건조시켜서 500원짜리 동전 크기마냥 만들어 놓은 건데요. 부피도 작고 물만 부어서 쓰시면 돼서 무척 편리해요. 요거는 별빛반이 엊그저께 쇼츠 영상에 보여드린 건데요. 벌써 목질화가 시작이 됐어요. 목질화가 시작이 된 제라늄들은 그냥 놔두면 그냥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으로 치면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 그냥 늙은 채로 꽃도 좀 오종종하니 피고 좀안 예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쁘고 큰 꽃보를 보기 위해서 삽수를 잘라 삽목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많이 꽃잎도 남겨놓고 또 많이 이파리를 남겨놓은 이유는 제가 별빛반이는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목질화된 제라늄을 지피에 꽂아서 얼마 만에 뿌리가 내리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냥 많은 좋지 않은 악조건 속에서 얼마 만에 나오는지를 궁금해서 제가 이파리도 많이 잘라내지 않고 꽃대도 그냥 남겨놨어요. 가끔은 한 번씩, 아, 이게 궁금하다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번씩 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단면을 깨끗하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턱잎은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준비를 먼저 해주시면 돼요. 이파리가 많이 붙어 있어서 요거는 좀 많이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로 영양을 아마 빼앗길 거니까 뿌리가 덜 나오겠죠. 더디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기다려보고 얼마 만에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요. 소주컵은 송곳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줬어요. 불에 달궈 가지고 구멍을 뚫었어요. 인두도 있는데 인두는 너무 구멍이 커져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줬어요. 이름표를 미리 붙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명이를 만드는 거예요. 멀쩡한 애, 이름 있는 애를 이름 없는 애로 살게 하는 거죠. 요거는 삽목 전용 도마예요. 친구 남편이 만들어준 건데 너무너무 친구에게 감사했어요.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요런 걸 이용해서 제가 손으로 단면을 자르다가 손을 좀뵌 적이 있어서 삽목 전용 도마도 필요하더라고요. 삽수를 자를 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준비하는 과정이 크게 까다롭지 않아요. 지피는 특히나 준비할 때뭐 이렇게 깔지 않아도 되고 뭐 커다란 그릇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해서 제가 선호하는 삽목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준비하시는 과정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GP3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참,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구독자님들은 많이 생기는데 댓글을 많이 안 달아주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또 채널을 만들었고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들
조금 성가시겠지만 댓글로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지피 물에 불린 걸 준비하셨죠? 그러면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딱 보시면 뒷면이 어딘지 알아요. 그리고 앞면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한 번씩 구멍을 뚫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구멍 뚫린 데다가 꾹 눌러서 꽂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준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요. 요거를 꼭꼭 눌러서 지피와 삽수가 한몸이 되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기도 어느 정도는 짜주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세게 짜서 물기가 아예 없이 하시면 안 되고요. 지그시 눌러서, 보이시죠? 지그시 눌러서 꾹 누르면 물이 좀 빠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꼭꼭 눌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파리를 많이 안 잘라내서 이게 좀 안착이 잘안 되려나, 아이고, 진짜 안착이 잘안 되네요. 다시 하면 돼요. 제가 요거는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밑에 잎도 많이 잘라내지 않고 삽수에 꽂았어요. 지피에 꽂았어요. 이렇게 해서 꼭꼭 누른 다음에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소주컵에 넣어놓으시고, 그리고 또 다른 거 이렇게 해놓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꼭꼭 눌러서 밑바닥이 소주컵에 잘 안착이 되도록 둥글게 해놓지 마시고 납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꼭꼭 눌러서 하시고요. 다른 것도 하나 해볼까요? 이거는 어린잎이라 뿌리가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꽂은 다음에 꾹 눌러서, 지그시 눌러서 물기를 짜주시고, 그리고 삽수와 지피가 한 몸이 될수 있도록 꾹꾹 눌러서, 조물조물 눌러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주컵에 잘 안착이 되도록 밑바닥을 넓적하니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꽂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게더 먼저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 별빛 바니가 어린 새싹이 더 빨리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저는 이중 화분을 만들어 주어요. 요새 이중 화분을 만들어 주고 제가 많이 성공을 한 거를 느꼈기에 이번에도 이중 화분을 만들어 봤어요. 쟁반에 화분 흙을 재활용해서 깔아 주시고, 스프레이로 촉촉하니 물기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촉촉하니 물을 뿌려 주신 다음에 지피 삽목한 소주컵들을 위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해 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진열을 해 놓고 나니 마음이 참 뿌듯하네요. 그리고 여러분, 부탁드릴 말씀은 좋아요와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